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악기는 뭘까? 뭐 사람마다 어렵다고 느낀 악기들은 전부 다르겠지만 모든 뮤지션들이 하나같이 개어렵다고 인정하는 악기가 있는데 그건 바로 호른이야. 호른은 입으로 불어서 소리내는 관악기로 모든 관악기 중에 관이 길이는 가장 긴 반면 툴 불어넣는 입구는 가장 좁아. 그래서 공기를 끝까지 도달하게 하려면 엄청 세게 바람을 불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만 연주해도 입술과 볼이 터질 것처럼 아프지. 또 호른은 특이하게 소리가 나오는 구멍이 뒤쪽에 있어서 다른 악기에 비해 소리가 0.3초 정도 늦게 전달 되거든. 다시 말해 호른 연주자는 남들보다 0.3초 빠르게 연주해야 해서 개쩌는 집중력과 순발력이 필요해. 그리고 호른을 불 때는 입술 모양이 조금만 달라져도 전혀 다른 음이 나오기 때문에 입술이 틀어지지 않도록 미세한 컨트롤이 필요한데 이게 너무 어려워서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에서도 호른의 삑사리가 종종 들리곤 하지. 또 현대 연주자들은 더블 호른이라는 걸 주로 사용하는데 얘는 도를 불면 도음이 나는 게 아니고 하나 시플레 음이 나기 때문에 악보마다 이 음의 차이를 바로바로 계산해야 해서 연주가 아니라 거의 수학시험을 보는 느낌이야. 그래서 호른은 가장 어려운 악기로 기네스북에 등록돼 있는데 이 호른을 가장 잘 부는 건 바로 호른이 아닐까?